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좌 자산 거래 출제 유형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영진상사 일반전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2월 1일 매입처 신구에 2015년 12월 10일 상환 조건으로 채용 증서를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래를 보면 계정 과목이 대여하였다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 나오고요. 여기서 단기 대여금을 선택한 거는 상환일이 1년 이내이므로 그렇습니다. 1년을 따지실 때 재무상태표 기준율 즉 보고 기간 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말까지이므로 다음 연도 말까지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2017년 나오면 장기 쓰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단기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전표 입력에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날짜가 2월 1일이므로, 거래가 보면 2월에 거래가 쭉 나오는 거죠.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2월이라고 치시고 1란에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서 1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단기 대여금입니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 계정이죠. 계정 과목이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입력하실 때 거래처란에서 한글로 두자 치시고 엔터 쳐서 선택하십시오. 자, 300만 원이죠. 차변에.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인데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 하나 나오면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를 차변에 단기대여금 300, 대변에 현금 300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입금하고 출금전표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므로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일신산업에 300만 원을 한 달간 대여하기로 하고 단기 대여금이죠. 예. 선이자 3만 원을 공제. 대여금에 따른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차입금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이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297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였다. 선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대여를 하고 있으니까 차변의 단기 대여금.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는 수익이므로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대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보통예금. 이자를 제하고 돈을 대여한 거죠. 따라서 한달 후에는 원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자를 제하고 대여했으므로. 예, 차변의 자산의 증가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거래의 종류 세 가지 이런 거 학습을 했는데 그 거래의 종류에 비춰서 보면 혼합거래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해 보면 이게 단기 대여금 되고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니까 일신이라고 거래처 코드 자리에 한글 두자 치시고 일신산업을 선택합니다. 대여한 전체 금액 3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쳐서 줄 바꾸고 9번에 4번 대변 이자라고 써서 이자 수익 선택하시고 이자 3만 원. 그 다음에 엔터 쳐서 대변까지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 보통이라고 쳐서 보통 예금을 넣습니다. 코드 번호를 아시면 코드 번호로 직접 넣으십시오.
3번 보겠습니다. 2월 3일. 신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3개월간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신구한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대여금으로 이제 바꿨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을 없애고 대여금을 만들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둘 다 자산이니까 차변에 단기 대여금을 써야 돼요.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을 써야 되고 두 개 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계정이죠. 첫 번째 거래처를 넣으시고 두 번째 거래처는 이제 복사하시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단기 대여금, 대여금으로 전환했으므로 신구라고 치시고 500만원, 자, 줄 바꿔서 9번에 4번 대변하고 외상매출금, 외상이라고 쳐서 외상매출금 선택하세요. 외상이라고 쳐서 외상매출금 선택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거래처를 복사해서 입력하면 빠르니까 여기다 202번 치거나 신구 칠 수도 있지만 제일 빠른 방법은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예.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2월 4일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유담상사에 4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한 달 후에 받기로 한 돈 미수금입니다.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차량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므로 처분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차의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장부에 이월돼서 넘어오는 게 차량의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원가는 500만원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500 빼기 0 이렇게 하는 거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장부 금액입니다. 네, 결국 500 빼기 0 하니까 500만원이 장부 금액이므로 500만원짜리를 400에 판 것이니까 100만원 손해가 발생했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는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 그다음 미수금은 자산의 증가 차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부터 입력해보죠. 예.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채무에만 입력하면 되므로 미수금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이고 차량 운반구는 자산의 재화에 해당되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려고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시려면 거래처란에서 방향키, 화살표키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경의왕구와 상품 40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만원을 자기 합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계약을 맺은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왜냐하면 물건을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하지만 계약금을 준 거는 거래가 맞죠. 자, 계약금을 매입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주면은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채권에 해당되고요. 이게 이제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에 써야 됩니다. 대변에 자기합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이죠. 현금이 되겠고. 따라서 이 거래는 이제 출금으로 입력하시는 게 빠릅니다.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오면 출금 전표로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차변에 계정 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 나오면 출금 전표다. 자, 이 거래를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월 6일
경희왕구에 주문한 상품 400만 원어치를 인수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은 제한 잔금 38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인수했으니까 상품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 400만 원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은 상품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받을 의무가 계약금이므로 그 계약금을 없애야 되고, 그 계약금은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매입을 위해서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이 선급금은 이렇게 물건을 받으면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건 받을 때까지 사용하는 계정이죠. 자,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의 상품, 대변의 선급금, 대변의 당좌 예금, 네,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거래가. 그러면 상품 400, 대변의 선급금, 경희왕구, 경희왕구, 위에 경희왕구가 있으니까 코드번호 보고 치시면 돼요.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복사가 되지만, 이렇게, 바로 위에 지금 없는 이것,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위에 없잖아요. 복사가 안 되므로 한글로 두자를 쳐서 입력하거나 코드번호를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월 7일 영업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중형 승용차 한 대를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동승용차는 12월 후에 인도받기로 하였다. 자, 계약금만 회계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하나 나왔으므로 이 거래는 출금으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출금하시면 빨라요. 현대자동차를 거래처에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채권이므로 선급금이. 자, 이 거래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8번째. 총무부 최호순 과장은 2월 3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자,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사용한 거는 가로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예,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입력은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출장을 처음에 2월 3일 갔을 때 회사에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놨죠. 즉 현금은 나갔으나 정확하게 이 사람이 출장 시 얼마 쓸지를 모르니까 가지급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걸 지금 정산했다는 말이니까 가지급금이라는 이 계정은 현금은 지출되었으나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확정이 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지금 여비교통비로 대체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차변의 여비교통비가 됩니다. 확정된 계정과목 여비교통비. 이제 금액은 그 박스에 있는 거 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 계산하면 24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40만원이므로 49만원 20만원이므로 24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20만원 하면 이제 49만원 되죠. 가지급은 50만원을 했으니까 현금은 만원이 되겠네요. 예. 그럼 차변의 여비교통비 49만원, 차변의 현금 만원, 대변의 가지급금 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실무에서는 전도금으로도 많이 처리하거든요, 이런 경우.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가지급금으로 대부분 문제가 나옵니다. 가지급금 계정이 적절하기 때문에 회계상에서는 이 지시에 전도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전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출장 간 것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라는 그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라는 그런 서식이 있고요. 그 서식과 관련된 것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이런 사람들 것만 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도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시는 여러분은 지문에 전도금으로 처리해라 이런 문구가 나올 때만 전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지급금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출장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다 중요 표시하시고 잘 봐주시면 돼요.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넣겠습니다. 총무부 최우순 과정이니까 여비라고 치시고 여비교통비 비용 여러 개 나오면 판매관리비 선택해야 돼요. 49만원, 차변에 현금 10,000원, 대변에 가지급금 50만원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2월 9일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45만원이 주식회사 영진문구의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다. 자, 그러면 확인이 됐으니까 가지급금 계정을 외상매입금으로 대체하면 되죠. 그래서 그 돈 나간 거는 외상매입금 결제해 준 거다라고 확인됐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차별했어야 돼요. 부채 감소임으로 영진 문구를 거래처라는 거 넣고 이게 채무니까 넣어야 되죠. 대변에 가지급금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2월 11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30만원이 부족함을 발견하다.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므로 그 계정 과목을 차변했을 수도 있고 대변했을 수도 있는데 부족할 때는 차변에 쓰시고 그 다음에 과잉 시에는 대변에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문제는 차변에 쓰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아, 10번 문제를 하나 안 했네요. 10번을 하고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10번 2월 10일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10만원이 영업부 회식비로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다. 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죠. 그러면 차변에 복리라고 쓰셔야 되고 복리후생비 여러 개 나오면 판매관리비를 선택합니다. 영업부 당사가 도매하고 소매만 하니까 판매관리 목적으로 들어간 회식이죠. 네. 또 영업부라는 지문도 있고 네, 금액 10만원 비용의 발생 차변 대변에 가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11번 현금 과부족 현금이 정답이거든요. 이게 부족분이니까 그러면 출금으로 입력이 가능하죠.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니까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12번 보겠습니다. 2월 12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5만원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 이번에는 많다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현금 과부족 대변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는 거고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르죠. 자, 이걸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